네, 한 주간의 경제 동향을 지켜보는 박소우 기자의 보이는 경제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채권 쪽에서 굉장히 많은 기준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채권 쪽에서 대가 전문가를 이 자리에 모시도록 했습니다. 김상원 KB증권 리서치센터의 자산 배분 전략부 이사님 오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또 그래서 지금 시중금리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맞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옐런 장관이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이제 발언을 했다가 뭐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국내에서도 좀 파장이 많은데,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이제 계속해서 이런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오늘도 뭐 어제 이제 뉴욕 증시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주 시대는 끝나고 이제 금융주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진짜 제로 금리 시대가 끝나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주요국들이 할 네. 수 있는 게 크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인데요. 일단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곳까지 다 내렸죠. 소위 이제 실효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는 제로금리로 인하를 하고,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0.5%, 우리 통화정책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하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금리도 다 같이 내려가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마무리 이제 국면이 지나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저점이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는데요. 저점이라는 표현 자체는 그러면 이제는 바닥이니까 진짜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까지는 하는데, 사실 어제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에 금리 인상을 할수 있겠다 라는 식의 시그널을 줬죠. 뭐 물론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할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보다 한국이 먼저 기준금리 인상할 수도 있을까요? 뭐 가능성이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아, 그 과거에도 그래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아. 아무래도 좀 일반적으로는 미국의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에 네. 뭐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후행적으로 따라간다라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항상 보면 한국은행은 원래 이제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본 다음에 결정을 하지.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먼저 치고 나간 적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있긴 있지만 적다. 적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번에 미국보다 한국이 먼저 금리 인상을 할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사실 뭐 쉽지 않겠다는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이 스튜디오 나오신 분들은. 근데 우리 이사님께서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시는 거군요. 그 이유가 통화정책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인데요. 아, 크게 이제 그래요? 통화정책을 그 전통적인 통화정책과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라고 이제 네. 얘기들 하시죠. 나눌 수 있는데,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해서 하는 이제 정책이고요. 네. 그게 이제 제로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데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까지 그렇죠. 한까지 내리고 나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소위 이제 양적완화라는, 네. 그래서 그렇게 정책을 하다 보니까 연준은 제로까지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을 사줘서 네. 유동성을 공급하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했고, 반면에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전통적인 통화정책 위주 금리로 하다 보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데까지 내리고, 뭐 다른 조치들도 조금 확인했죠. 그렇지만은 뭐 주요국의 양적완화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럼 이제 반대로 벗어날 때 순서는 연준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그 출구 전략이라고 과거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인 양적완화를 줄여나가는 거, 채권을 사주는 걸 줄여나가는 게, 그게 소위 이제 지금 또 화두가 되고 있는 테이퍼링이죠. 네. 그리고 테이퍼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금리 인상으로 가게 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그 순서로 이제 출구 전략을 했었고요. 근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양적완화를 이제 뭐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테이퍼가 없는 거죠.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바로 갈수 있고요. 그 금융위기 이후에도 뭐 이제 2008년 가을에 금융위기 발발하고 주요국들이 금리를 다 내렸는데, 그때에도 한국은행이 2010년하고 11년에 금리를 먼저 인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네요. 그때 연준은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뭐 QE나 이런 양적 완화로 대응을 할 때였죠. 이제 보면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기축 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국가가 아니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전통적인 그런 예. 통화 정책을 쓴 곳은 이제 미국은 이제 예. 달러를 찍어내면 되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예. 한국은 그러지 못하니까 예. 오히려 선제적으로 2010년 이때부터는 예. 사실은 이제 다섯 차례나 맞습니다. 예. 예. 금리 인상을 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그때의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되면 예. 한국은행이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겠다. 예. 이런 가능성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저희가 또 매일경제TV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뭐 주식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아이템들이 다루게 예. 됐는데 오늘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한국 이 뭐 기준금리 인상을 먼저 하거나 예. 아니면 또 미국도 선제적으로 올해 연내 예.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 예. 이러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금리가 인상을 한다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와 경기가 오르고 있는데 딱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예. 거다라고 생각해서 증시가 굉장히 좀 여파가 있을 것이다. 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 증시의 악재입니까? 네, 이게 뭐 동전의 양면처럼 네.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네. 근본적으로 금리를 왜 올리냐라고 생각을 이제 해보면은 경기 보통 이제 그 이론적으로는 그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죠. 그 나라의 기초 체력인데 그렇죠. 예, 잠재 성장률 대비해서 실제 성장이나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금리를 인하해서 이제 부양을 하게 되죠. 네, 보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경기가 회복돼서 원래 체력 수준으로 돌아오게 네. 되다가 그게 넘어서서 이제 과열이 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해서 그 과열을 좀 네, 진정을 네. 시키죠. 근데 지금이 그러면은 뭐 엄청나게 과열이 되어서 금리를 올려서 이거를 이제 긴축을 해야 되느냐라는 국면으로 봤을 때는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보면요. 예. 그래서 기초 체력 그 문제가 생기는 거는 나중에 또 과도한 긴축, 네. 예, 경제의 기초 체력보다 더 긴축을 했을 때는 예,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렇죠. 사람들이 예. 그러면 이제 허리띠를 졸라 매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가 예. 안 되고. 근데 예. 지금은 경제가 좋아져서 이제 통화 정책 정상화라고 네. 하죠. 보면 네. 그러니까 그 이렇게 기초에 대비해서 낮게 했던 거를 정상화를 향해서 이제 가볼까라고 고민을 하는 거지. 아하. 이걸 뭐 기초 체력인데 이거보다 위로 이렇게 너무 긴축을 올려가지고 네. 예, 그런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뭐 공식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뭐 이렇게 충격을 줬던 또 사례가 항상 있지만 않았습니다. 보면. 네,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이 기준금리는 지금 기초 체력을 찾아가는 정상적인 예. 상황에서 예. 조금 정도는 올리더라도 이거는 예. 오히려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는 예. 예. 시그널로 더 읽을 예. 수가 있겠군요. 예. 그러면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시장에 오히려 악재는 아니다. 예. 지금 현재 이 국면에서는 예.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고요. 또 금리가 오르면 사실은 그 옐런 장관이 그날 자기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예. 뭐 올릴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가 네. 그때 나왔을 때 사실은 다음 날 한국 증시에서는 네. 은행주 보험주가 네. 일제히 네.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네. 지금도 계속해서 금융주를 사라라는 네. 이 증권사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네. 있고요. 자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금융주는 수혜를 받는다. 네. 이 공식은 되나요? 예 일단.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은행 같은 경우는 네. 순이자 마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부분. 예, 그 부분이 네. 뭐 은행의 기본적인 이제 이익의 이제 그 기본이다 보니까 그 네. 부분이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을 반영해서 네. 좀 호재가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보험주 같은 경우는 채권을 운용을 이제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식처럼 이제 트레이딩을 통해서인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반대로 채권 가격은 내려가죠. 그렇죠. 그래서 예, 네. 안 좋을 수 있는데 네. 반면에 이제 그 만기로 보유하는 또 투자에 있어서는 금리가 올라가서 그렇게 되면 향후에 이제 그 이자 수익에 대한 기대가 그렇죠. 커질 수 있죠. 그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면 예. 지금 시중금리가 이미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는 건 이제 시중금리가 보통 오르게 되면 예. 나중에 기준금리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가게 예. 되는데 그러니까 뭐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
지금 슬금슬금 오르고 있죠. 예. 그러면 그 오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장기 보유하고 있는 그런 예. 보험사는 운영 전략에 있어서 예. 조금 앞으로는 저희 이자를 좀 더 많이 받겠구나 예. 이런 기대감 때문이겠군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 테이퍼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예. 없는데요. 아까 이사님이 비전통적인 예. 통화 정책을 미국이 펼친 것 중에 하나가 양적 완화라고 예. 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게 결국 이제 돈을 많이 풀어버리는 예. 건데 이 돈을 많이 풀어버려다가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예. 다시 이제 그 자산 긴축을 한다. 예. 그러니까 푼 돈을 살짝은 걷어들인다. 예. 이거 테이퍼링 아니겠습니까? 연준이 그러면 금리 인상 전에 예.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예. 테이퍼링을 먼저 꺼내 들었다라고 예. 지금 계속 FOMC에서도 계속 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7월, 8월 경에 테이퍼링이 진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네. 이제 시장에서 많이 생각들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경기가 좋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되고 있죠 보면은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고 이제 정책금리를 조정할 단계까지는 아니고 네. 예, 그리고 연준이 계속 얘기하는 게 물가 올라가는 거 우리 알고 있고 하지만 이거는 좀 일시적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연준의 목표가 두 가지죠. 근데 우리는 고용이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거 회복되는 것까지 보겠다라는 거고요. 네. 다만 그 사이에 좀 그동안 풀었던 유동성은 조금씩 줄여나가서 네. 혹시나 모를 이제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좀 또 단점도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을 좀 줄여나가겠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8월 잭슨홀 미팅 전후에서는 좀 테이퍼링이 시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 테이퍼링이란 네. 표현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 자산을 줄이게 된다는 건데 네. 이게 그 지금 그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테이퍼링을 하는 이유가 고용으로 지금 연결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이를테면 그 지난주에도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있는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작은 업체들이 일용직 노동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집에서 놀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더 많아서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그 거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양적 완화와 관련되어 네. 있는 이슈가 있겠죠. 돈이 많이 풀어놨으니까. 네. 그런데 그걸 이제 걷어들인다는 거는 정부 지원금을 이제 줄이겠다. 그럼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러면 조금 더 뭐 고용이 네. 활발해지겠다. 네. 이런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사님 그러면 다시 연구원님이 예측하실 때 이 테이퍼링을 하게 돼서 그 효과가 고용으로 유발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슬슬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금리 인상을 다시 네.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기는 네. 언제일까? 일단 저희는 연준은 2023년부터 네. 예, 인상에 나서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올해 뭐 잭슨홀 미팅 전후에서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게 아니고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계획이나 이제 그걸 발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테이퍼링은 지금 월 1,200억 달러씩 사주고 있는 걸 뭐 예를 들면 내년부터 매월 이제 100억 달러씩 줄여 나가겠다. 네. 그러면 1년 지나고 나면 이제 다 줄이게 되죠. 네, 네, 네.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순서로 이제 금리 인상은 23년부터다라고 이제 그렇게 좀 스케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단 미국은 아직은 올해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잠깐 그러면 6월 FOMC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러면 이런 6월 FOMC에서는 그 밖에 어떤 내용 안건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뭐 시장에서 제일 관심은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있을까인데 네. 또 관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6월 FOMC에서 점도표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아하. 예, 그 지난 3월 FOMC에서 점도표가 23년 점도표까지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 네. 인상 쪽에 점이 조금 더 많이 찍혔어요. 아, 그래서 네네. 중간값은 아직 제로인데 네. 여기서 지금 두 분만 점을 더 위로 찍게 되면 23년 점이 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보면은. 아하. 예, 그래서 네네네. 그 부분에 좀 관심이 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네. 오늘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주식장이 조금 있으면 네. 열리는데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 이 주식시장에서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 이런 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또 기술주 또 반도체주 아니면 또 그 배터리주 이런 쪽으로 막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네. 사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벌어지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금융주나 이런 걸 좀 더 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사님이 지금 자산 배분 전략부 이사님이시잖아요. 예, 예. 어떻게 하우스 뷰는 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경계감으로 인해서 뭐 지수 기준으로 주식 시장에 좀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단기적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게
금리 인상이나 상승 속도가 이제 중요할 텐데요. 네. 지금 그렇게 뭐 아주 이미 좀 올라와 있고 전반영에서 네. 이게 그 경제나 시장을 위축시킬 정도는 지금 아니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뭐 위험 자산의 좀 상대적 우위는 그 이후에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로 많이 해주셨는데 채권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을 잘 짚어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